최근 들어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얼굴 쪽에서는 보다 젊어 보이기 위한 동안 만들기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 피부 탄력 소실에 의한 눈밑지방 돌출입니다. 눈밑지방 돌출은 다크서클 형성에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며, 심하게 돌출된 경우는 심술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눈밑지방 돌출은 나이가 들수록 정도가 심해지며, 40에서 5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성형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성에 비해 성형시술의 수요가 매우 적은 중년 남성에서 가장 많이 성형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눈밑지방 돌출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며, 또한 환자들이 가장 흔히 인지하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눈밑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레이저를 이용해 눈밑지방만 제거하는 경결막 눈밑지방 제거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아래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 눈밑지방을 제거한 후 아래 눈꺼풀의 피부 일부를 절제하는 하안검 성형술입니다. 레이저 눈밑지방 제거술은 피부에 절개 없이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 눈 안쪽 결막을 통해 최소한의 절개만을 이용해 눈밑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법입니다. 이 수술법은 수술 후 흉터가 전혀 없고, 수술 직후에도 약간의 부종만을 동반하며 바로 일상생활 내 복귀가 가능합니다. 붓기 또한 3, 4일 정도면 빠지기 시작해 1주 정도면 아무도 수술을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친구들 모르게 몇 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바쁜 직장생활로 시간을 낼수 없는 경우에도 주말을 이용해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에 의한 흉터를 주려하는 경우에도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눈밑 피부에 늘어짐 및 주름이 과도한 경우는 일정 부분 피부의 절제가 필요하며, 이런 경우는 하안검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안검 성형술의 경우 눈밑 피부의 절제 및 봉합이 필요해 약간의 수술차 자국이 남을 수 있으며, 또한 레이저 눈밑 재방 수술에 비해 붓기와 멍 등의 발생이 좀더 심한 편이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 시 약간의 휴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눈 주변은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눈밑지방을 제거해 주게 되면 짧은 시간에 흉터 없이 밝고 어려 보이는 동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부작용이나 흉터, 회복기간 때문에 눈밑지방 제거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레이저 경결막 눈밑지방 제거술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니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